그럼 다음번 모의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농협대에 진학을 해서 1년 동안 학업을 마쳤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들도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협대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할지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학생이 잘 했는데 중간에 약간 좀 끊어지는 게 있었어요. 좀 부드럽게 연결돼야 됩니다. 농협대의 장점 관련해서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장점 부분 거 얘기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숙사 생활을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높은 취업률이다. 특히 이제 2번 거는 농협대가 전국 1위죠. 그래서 장점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제 기숙사 그다음에 취업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거 네. 농협대의 장점은 완벽한 기숙사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안정적인 캠퍼스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이 보장되고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여기서 교우관계가 형성되고 미래 농협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부분과 강조해 주면 좋아요. 미래 농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높은 취업률입니다. 농협대는 전국 대학들 중에서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낮은 청년 취업률을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간 요약해 주는 거 잘 해줬어요. 사실은 농협대의 장점은 기숙사 생활 보장과 높은 취업률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단점이 나와야 돼요. 장단점을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서울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중심 문화권 특히 서울 도심의 다른 사립대들에 비해서 문화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져야 되죠. 최근에 문화생활의 패턴도 매우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겪은 언택트, 비대면, 그와 같은 접촉 문화생활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 포스트 코로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새로운 차원의 문화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낮은 인지도를 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농협대에 들어가면은 농협대를 홍보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홍보 도우미 활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해 갈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또 요약, 단점 요약이 있어서야 되죠. 따라서 농협대의 단점으로 다소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낮은 인지도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위치적인 한계 그리고 인지도의 한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이 부분 것을 정리를 해주면은 충분히 좋은 농협대의 장단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장점은 가능하면 어떻게 더 살릴 것인지 이 부분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단점은 솔직한 단점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문화생활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또 인지도가 낮다. 솔직한 단점이죠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낼 수 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답변을 좀더 자신감 있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시선 접촉도 좀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은 과 같은 면접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농협대의 장단점은 여기까지 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네. 협동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준비해 주세요. 역시 시간 좀 주겠습니다.